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로입니다. 오늘은 포드 레인저 레터 차량 신형 모델이죠. 이 차량 적재함에 지금 슬라이딩 커버 피크에서 나오는 양쪽에 티트랙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딩 커버를 먼저 작업을 했고요. 그 위에 티트랙을 이용해서 미국 야키마죠?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가로바 HD바라고 헤비 듀티 반대에 이 텐트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가로바를 이용해서 장착을 했고요. 이 커버와 가로바는 당연히 차량에 전혀 손상 없이 장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전 영상에서 이 커버와 가로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루프탑 텐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텐트는 스카이캠프라는 모델인데,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스카이캠프 3.0 미니 모델이에요. 앞뒤가 좀 짧은 모델이고, 우리 4인용 텐트에 비해서 얘는 좀 짧기 때문에 두 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거칠거칠하게 랩토 나이너 특수 도장이 돼 있어서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긁히더라도 여기가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거칠거칠한 아주 헤비 듀티한 그런 느낌의 오버랜딩에는 아주 좋은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터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특징으로는 일단 여기 높이가 굉장히 낮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승객석의 높이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시기도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텐트를 한번 바로 펼쳐 볼게요. 자, 이제 텐트를 펼치기 위해서는 열쇠를 이용해서 먼저 여기를 자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바로 이렇게 들어서 자 올리면은 양쪽에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다리 보시면은 위에 벨크로가 되어 있어서 벨크로를 풀어주셔야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파우치를 분리해서 요거는 이제 요런 데다 위에 올리거나 차량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사다리를 완전히 끝까지 펼쳐주시고 이렇게 쭉 당기시면 돼요. 자, 당기고서 자, 여기 높이를 조절해서 여기 메인 판넬이랑 여기 확장 판넬을 동일하게 수평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위에 거부터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높이를 낮춰주고요. 낮춰주고 이렇게 낮춰서 최종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텐트 다 펼쳐진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자 여기 입구에 보시면은 자, 입구에 바로 여기 안쪽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 안에 앞에 여기 입구 부분에 텐션 폴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딱 예쁘게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총 6개의 텐션 폴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길이를 보면은 가장 긴 거 4개, 요거는 창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짧은 거 2개를 이용해서 바로 고정할 수 있고,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 밑에 고무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텐트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텐트를 펼쳐봤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드탑 뚜껑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 밑에, 여기 메인 판넬, 확장 판넬 해가지고 확장 판넬이 옆으로 펼쳐지면서, 자, 이렇게 텐트가 뒤에서 봤을 때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적재함에 이렇게 딱 있고요. 텐트 메인이. 옆으로 이제 확장해서, 보조석 방향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될 거고,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모양으로 텐트가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야키마 가로바 들어가 있고, 야키마 가로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크, 티트랙이 있죠. 여기 슬라이딩 커버 양쪽에 티트랙에 야키마에서 나오는 헤비듀티 가로바가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루프탑 텐트가 스카이캠프
3.0 미니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스카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채널에 보시면 스카이캠프 검색만 하셔도 안에 내부라든가 그런 거는 또 자세히 한번 보실 수 있고, 오늘은 여기 랩터에 미니, 스카이캠프 미니를 올렸을 때 딱 이런 느낌이고, 이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칠거칠하죠.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나뭇가지 같은 거에도 스크래치가 안 생기는 그런 아주 단단한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적재함 길이에 스카이캠프 넣었을 때 아주 딱 잘 어울리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랩터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